PS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먹고 있는 나. 샤코가 미드에 벌써 갱을. 풀이 벌써 빠진 나. 자꾸 또 오는 거 아니야? 나 풀 빠져가지고? 진짜 그럴 수도 있어. 아이고 탑이네. 거의 홍길동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나도 풀 빠져. 와 나지! 진짜 서운한 줄 알았어. 아니 나노! 내가 해냈다! 아니 나노 지렸는데 나노 이거 같이 밀면 안 될까나? 아 그 정도의 센스는 없구만. 고마워요 나노. 근데 와드가 있어도 여기서 그냥 그랩 노려봐야 돼. 없다고 아, 생각을 하고. 안은 못 죽인. 오면 오면 죽이는 거 소문났어. 예지? 거까지 와버리면은. 거까지 와버리면은. 진짜 왜 그러는 거야 너 나한테. 거까지 와버리면은. 진짜 거까지 와버리면은. 어 레트님 해봐. 왜 그러는 거야 너. 까비. 너 씨파게 잘했어 진짜 농담 아니야. 나 씨. 이춘향의 미드는 지켜주면서 제 멘탈은 지켜주지 못하는 거죠. 멘트 재밌게 한다고 했는데 제일 행복한데. 본인이 제일 재밌음 지금. 야 누구라도 행복하면 됐지. 제가 행복하다고 춘향님? 아니 정리 행복하잖아. 그거면 된 거야. 렛게 레드 먹어. 애가 만신창이가 됐냐? 바텀에 악마가 살고 있어요. 먹어. 이것도 먹어. 이것도 봐. 놔드릴까요 나나야? 아니 괜찮아요. 어 괜찮은데요? 아 루시앙 제가 뽑아드릴까요. 어? 죄송한데 블리츠가 제 칼날 뿌리를 평타로 먹었.. 어라? 90초! 90초! 이거 막.. 나 못 가! 루시앙 큐? 아 나 이거 잡인데 좀 심하네 칼날 뿌리. 아나영님 네. 지금 10중에 1 정도 당해놓고 뭐가 심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칼날 뿌리 한 대 치더니 갑자기 그 마공점으로 도망갔어요. 상처를 턱 치더니 갑자기 마공점을 쓰고 나갔어. 근데 방금 마공점 아니 설마 그냥 풀이야? 이거 전멸이었는데 근데 전멸인지 몰라서 쓰고 당황해서 잠깐 멈춤. 아니 스티커 메이커 지금 살까 생각 중이야. 지금 엽승도랑 이런 거가 이게 은근히 내가 만들면 돈 많이 아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티커랑 스티커 메이커 하나 살까 아니면 그 프린트... 와 헐 내가 방금 프린트기라고 했어? 프린터잖아. 내가 한국에 너무 많이 있었나 봐. 프린트기 뭐야 프린터잖아. 오늘 방금 척추가 살짝 소름이었어. 아 나 큰일 났네. 길이 잠깐만 어떻게 된 거지?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일로 여기로 왔지? 여기서 만나는데. 아 어서 와. 잠깐만 목소리 누가 흥얼거리는 소리 나지 않나? 비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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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어떡하지 이거? 아파 다 먹은 건가? 된 건가? 이러면? 풀피인데? 아 나 뭐 두고 온 거 없나? 뭔가 고철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다시 가볼까? 한 두세 대 맞아도 되는 것 같아서. 무섭지? 총 세 대 맞았는데 이제 네가 피해야 될걸? 총 세 대 맞고 그냥 다시 걸어 들어왔다잉? 아니 이렇게 안 무서울 수가. 안녕. 없다 가자 이렇게 간다. 아! 여기까지 왔냐? 놀래라. 근성은 있네. 야 너 어디까지 와? 아니 쐈잖아 이미! 나오나? 야 나와! 미쳤나봐 왜 저래! 출발! 듀욱? 별거 없구만. 아 그럴까? 햄 주냐? 아씨 어디 갔어? 다시 데려오면 돼. 햄 줄 수도 있어 진짜. 일로와! 에이! 와 근데 너무 가깝나? 와 이게 너무 가까운데. 어머 안 주네. 에이 시간 낭비했네. 햄 들고 다녀라. 헐 여러분 제 커피가 벌써 20분째 밖에서. 금방 올게요. 달려야 되는데. 아 맞다 달리는 거지?
이제 가도 될 듯? 뭔가 밖이 조용해지지 않았어요? 날씨 좋아진 거 봐. 어? 저기 집이 또 있는데? 저기를 두 번째 목표로 해볼까요? 총알 별로 없으니까 사슴 한번 잡아볼게요, 여러분. 이거 1인차한테 잘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잠깐만, 나 잘못 봤나? 야, 나도 튈래. 같이 튀어. 야, 사슴아, 너도 튀어라. 무지개지 좋아. 무지개지 맛도 좋고 몸에도 좋아요. 첫사랑이 이루어진다 뭐 그런 거 있지 않아? 나나양 나 햄버거. 어? 아 부럽네. 그럼 내 김밥이랑 짠하자. 짠. 맛있군. 김밥 먹고. 아 근데 나 배부른데. 배불러?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나나양. 정보 오늘 나나양 라면 끓여 먹는다고 방송 15분 늦게 왔다. 커피 시키고 게임 켜야겠다. 그니까 고작 라면 김밥으로 배부르단 거잖아. 심각한 거 아니야. 라면은 3개 끓여 먹었다면? 그렇진 않았지만. 아니야, 맛있었어. 님들은 라면 몇 개 끓여 먹는데요? 전 한 개 먹긴 해요. 나봉 선생께서 3봉. 이거 심각한. 아, 뭔 나봉 선생이야. 솔직히 저는 면보다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게 더 좋아가지고. 최애컵 라면? 근데 솔직히 라면이 오늘은 이제 김밥이 있어서 먹은 건데 라면 원래 좋아하지 않긴 하는데. 국물이 살. 아니야. 그나마 제일 좋아하는 라면은 진라면. 안 매운 거. 제가 매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아니 근데 안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순 괜찮거든요. 전 진순에 민초 넣어 먹어요? 아 전 그렇게는 안 먹어요. 저랑 뭔가 공감대 형성하지 말아주세요. 진순파 호감 상승. 100명 정도 호감이 떨어졌지만 한 2명 정도는 호감도 상승했어. 전 사실 라면 먹으면 만두라면 막 이런 식으로 치즈라면 이런 식으로 라면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국물 맛으로 좋아하거든요.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속 막 예를 들어 스팸라면 이러면 스팸이 맛있고 그런 식이라서. 저도 맵찔이라 진순에 계란 넣어 먹는데 친구한테 욕먹은 적 있습니다. 오. 마달모 마달모 친구하지 마세요. 진순 먹을 때까지 미안하다 하면서 진순 두 개 끓여 먹을 때까지 친구하지 마세요.